겨울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호빵을 만든다고? 아내가 호빵을 너무 좋아해서 겨울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냉장고에 계속 있거든요. 이쯤 되면 요 날씨에는 냉장고에 하나씩 들어있지 않나? 우리 집도 박 여사님이 좋아해가지고 늘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이건 정말로 제가 저 호빵도 와이프가 사놓은 거 저만큼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해보자 해가지고 저 손댔다가 크게 혼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두 개 더 사놔놨어요. 망칠까봐. 이것도 예민하니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네,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먹는데 맨날 고민이 이거를 이게 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또 맛이 없어서. 맞아요. 또 밥통에 집어넣고 30분 기다리려면 속 터지고. 속 터져요. 찌는 건 너무 귀찮고. 그래서 어느 날 프라이팬에 구워봤습니다. 호빵구이! 새롭다 이거. 좀 납작하게 눌러서. 그랬더니 식감도 바뀌고 딱 드라마 연장으로 이어놓고 구워서 가서 먹으면서 맥주 마시기 괜찮더라고. 아직 취식 전이에요. 응. 저 생각도 안 해봤다. 또 하선 씨가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네. 또 맛있으면 네. 또 그쵸 아내를 위해서. 맞아요. 이 요리는 이게 다예요. 이 뒤에 있는 종이 띄는 거. 종이 띄는 게 다예요. 구워야 되니까. 껍질이 벗겨지면 안 돼. 안 이뻐. 물 묻혀가지고 뛰면 잘 뛰어질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는데 형 그럼 아예 안 뛰어져요. 아예 찢어져요. 저렇게네요. 이거 어려울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 같이 딸려오면 그 구멍 나는데. 어려워 이거는. 아 실패했다. 다시 한 번. 이 자식도. 저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 정도는 떼실만 해요. 그래도 거의 다 떼었어요. 이쪽 빨면은 잘 떼었죠. 오케이. 깨끗해. 이 정도면 뭐. 자, 요거를 떼면 돼요. 요거는. 피자. 피자는 잘 떨어질 것 같은데. 피자 호빵이 잘 떨어져요. 피자는 잘 떨어지네. 야채 호빵 안 떨어져. 그거는 왜 그러지? 몰라요. 왜 피자는 잘 떨어져? 그거는 또. 자체 기름기가 있어서. 자체 기름기. 피자니까. 이거 진짜 이거 5분 뛴 거. 이거 10초 만에 뜬 거. 피자빵 벌써 반짝반짝. 그러게요. 자, 이제 뭐예요? 호빵을 구워야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번 굽다 보니까 넓적한 국그릇. 집에 호빵 누룩이 없잖아. 그렇지. 넓적한 국그릇. 집에 호빵 누룩이 없잖아. 넓적한 그릇으로 호떡 이렇게 딱 누르는 거 있죠. 그게 없으니까 그릇 대신. 이게 생활의 지혜야.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요령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눌러서 구울 건데 옆구리가 잘 터져요. 말라 있으니까 맞아요. 옆에 물을 좀 바르면 덜 터질 것 같아. 물을 붙여줘야 돼요. 물을요? 예, 그래서 잠깐 물을 먹어야 돼요. 저걸 하고 안 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안 하면 옆구리가 빵 터져요, 그냥. 불 켜고 기름을 살짝 두를게요. 조금만 두르고 골고루 묻혀주시면 돼요. 키친타올로 살짝 이렇게. 코팅시키고. 기름이 골고루 묻게. 자, 불 세면 안 돼요. 금방 타요. 약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빵 올릴게요. 빈면부터 굽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빵도 이렇게 놓고. 이제부터 재밌어요. 저렇게 누르는구나. 호떡처럼 한번 누르네요. 호떡 누르는 것처럼. 천천히요? 세게 누르면 빵 터져요. 천천히. 된 것 같은데 잘 눌렸어요. 됐어. 뒤집을 때가 됐어. 벌써. 금방 이거요. 저렇게 돼요. 너무 맛있겠다. 놀라운 비주얼. 와, 색깔은 좀 커지긴 했지만 괜찮아요. 야, 이거는 무조건 맛있을 것 이거 같아. 이거 다 속초. 일단은 호빵의 맛을 보장하고 시작하잖아. 그렇죠. 50%는 맛은 뭐. 이렇게 됐으니까 터졌다. 터졌네. 네, 껍데기는 크리스피 아는 촉촉. 겉바 속촉. 야, 피자빵, 이거는 난 피자. 와, 이거는 다 따라하겠다, 이번에. 이거 진짜. 이거 오늘 무조건 편의점 갔다 왔어. 맛있겠죠? 오늘 호빵 산다. 이렇게 1분 지나면 불 끄세요. 그대로 눌러놓고 잔열로 익히면 돼요. 잔열로. 앞뒤로 합쳐서 한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생각보다 빨리 익어요. 그러겠네. 3분이면 다 익어요. 와.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이거 뛰는 게 3분 걸려요.
팥도 한번 해볼까? 여기도 잘 들어줘. 야, 이거 누가 호빵이라고 믿어? 와, 신기하다.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거 예뻐. 그리고 너무 이쁘네요. 네, 이뻐요. 네, 너무 이뻐. 다시. 야, 제대로 나왔어. 아니, 색깔. 이거 너무 새로운 음식인데요? 너무 맛있어. 팥이 예쁘게 나와요, 팥이. 요거는 하선 씨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호빵 대란 일어날 것 같아요, 완전.